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미국 증시 가장 상황을 주로 이제 저는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목요일은 또 이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전래훈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혹시 정프로와 글로벌 네. 라이브 뭐 네. 주의사항 같은 거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주의사항을 들은 건 없지만 네. 제가 자주 시청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어떤 성향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티키타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맞춰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 네네. 네. 자, 우리 전래훈 부장님과 함께 네.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이제 한 30분 조금 안 남았는데요.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전까지 이제 미국 뭐 주식 관련된 상황들 몇 개 좀 전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개장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전래현 부장님은 주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야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해외 주식 외기를 왔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업계 경력은 뭐 장우석 부사장님에 비하면 적겠지만 네. 해외 주식만 이제 증권사 입사해서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 이제 현재 NH투자증권 해외 주식부에서 6년 정도 있었고 네. KB증권으로 이직을 해서 해외 주식 전문 PB로 예, 근무하다가 네. 이제 KB증권 본사 해외 주식 컨설팅 팀장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금융투자 네. 단역파이낸스 센터로 와서 네. 자산가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내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네. 해외 주식에 좀 더 특화해서 고객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NH, KB, 하나금융투자까지 이렇게 쭉 오셨는데 네. 어느 회사가 가장 정이 좀 가시나요? 역시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아, 이걸 예상을 못 하셨다고요? 일단 당연히 현재 회사가 계신 가장 곳이 하나금융투자인데 오히려 전에 있었던 데가 더 좋았다고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답해. 저는 좀 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회사는 떠난 곳도 있지만 뭐 거기에 아직도 애정이 있고 현재도 애정이 있고 불러 좀 다시 가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일단 현재 회사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전내용 부장님. 아,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투자가 많이 섭섭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금융투자 자랑 15초만 좀 가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요?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은행과 증권의 어떤 그 시너지가 굉장히 콜라보가 잘 일어나고 있는 회사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고급집니다, 회사가. 회사 고급차요? 그렇습니다. 예. 오시면 여기 건너편에 있잖아요. 아, 거기 본사고요. 네. 예. 저희 이제 영업점이 굉장히 그 예, 좀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아, 회사가 아주 고급스럽군요. 자, 하나금융투자 전내용 부장님과 함께 뭐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주로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충실히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라서 자료가 충실하다. 예. 아, 장 부사장과 비교하지 말아달라.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아, 아니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자료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조금 더 이제 투자자분들이 시각적으로 느끼시면 좀 더 와닿으시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좀 충실했고요. 네.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뭐예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네.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일주일이었는데 네. 오늘은 좀 프리마켓이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라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요거는 네. 이제 어닝 위스퍼스라는 곳에서 나오는 월 실적 발표 예정 그 캘린더입니다. 아. 이게 로고들이에요. 그래서 아, 네네네. 그러면 오늘이 20일이죠. 그래서 이게 장전인지 장마감 훈지까지는 여기 이제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네.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네. 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로봇 수술 1위 기업 예.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아메리칸 에어라인 예.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주죠. 예. 방금 장전 실적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베이커 휴즈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대표적인 예, 정유 또는 에너지 기업이죠. 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네. UBS에서 이번 4분기 미국 실적 시즌의 실적들이 좋다면 반등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고. 요 달력은 네. 그 Earning Whispers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뭐 공짜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Earning Whispers에서 직접 이렇게 게시를 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개가 되어 있고 네.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우리 사업기밀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예, 다음 주 수요일 장 마감 후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네. 새벽 6시 이후에 실적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애플이 27일 목요일 장 마감 후 예, 이렇게 주요 빅테크들이 나오고 네, 그날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하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좀 많습니다. 뭐 요날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있고 GE, 뭐 존슨앤존슨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회사가 많네요. 그렇죠. 근데 요게 추렸는데도 이 정도니까 네. 뭐 주요 미국 기업들이 요때 실적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2월 1일자에 알파벳, 구글의 실적 예정되어 있고 요때 엑소모빌도 있고 뭐 GM 이런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스, 예, 페이스북, 예,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빅테크가 이렇게 마소, 애플, 테슬라,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 주요 탑 6가 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실적이 네. 괜찮게 생각보다 쭉 더 높게 나오면 당연히 뭐 네. 주식 전체가 이제 환호하겠지만 네. 만약에 기대만큼 정도라든가 아니면 기대보다 조금 못하는 결과 나오면 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당연히 그럴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비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상회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빅테크들은 늘 기본적으로 비트를 해왔기 때문에 기대를 할 텐데 네. 결국 중요한 건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할 겁니다. 혹시 다니머 사이언티픽은 언제 하는지 나오나요? 그런 정도 작은 회사는 안 나오는 네, 작은 회사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한 칸에 9개 정도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나스닥 그 흔히 말하는 구글에서 네. 나스닥에 그 나스닥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닝스 캘린더, 어닝스 캘린더를 검색해 보시면은 예,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예, 제가 어떤 기업인지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퀄컴 있습니까? 퀄컴? 예, 퀄컴 바로 여기. 퀄컴 2월 2일날 예, 메타 플랫폼스와 같이 아, 2월 2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자, 어제 우리 저 장석 부장님께서 살짝 짚어주셨었는데. P&G의 실적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프록터 앤 갬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헤드앤숄더 샴푸도 씻을 거고 아유. 질레트 면도기. 네. 혹시 면도기 어디 쓰시나요? 면도기는 필립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광고 제품이에요. 아, 그렇군요. 필립스 S9000 시리즈. 네. 그거 혹시 안 쓰십니까? 일부러 여쭤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아이고. 그거 쓰고 있습니다. 아, 역시 필립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고요. 네. 네. 자, P&G 실적이 네. 어떻게 보시다시피 어제 실적 발표라고 정말 미국 증시는 최근에 좀 흐르고 있었는데 P&G는 이런 식으로 코실적과 함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고 그래서 그 공식 IR 자료를 제가 한번 뒤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P&G가 대표적인 글로벌 대표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뭐 원재료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공식 IR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근본적인 세일즈 그로스, 예, 매출의 성장이 6% 정도 이번 분기에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EPS 그로스, 예, 주당 순이익의 성장은 1% 정도 뭐 굉장히 놀랍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팬데믹 이슈 때문에 또는 물가 상승 이슈 때문에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를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플러스 1%가 나와서 사실은 예상보다 괜찮았다라고 지금 그래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Currency in Neutral Core 그러니까 그 P&G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출이나 어떤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환에 대한 환율 변동성도 매출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차 이익, 환차 손이 반영되지 않은 예, 환율을 배제한 순수한 EPS 그로스는 2% 정도 있으니까 환에서 1%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Free Cash Flow, 현금 흐름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앞에 오가닉이 붙었으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유기농 무슨 제품의 성장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예 밑에 이제 오가닉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구글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예 외부
외적인 어떤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들어온 일회성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이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뜻합니다. 아, 이게 오가닉이에요? 예, 순수한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순성장? 네. 네, 혹시나 이제 PNG라 무슨 유기농인가 이런 질문도 하실까봐. 아, 저도 그 여쭤보려다가 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생각하고 제가 안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좀 예, 준비를 해봤고. 네.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오가닉 세일즈 그로스가 예, 이번 분기에 이만큼이었는데 네. 다음 분기 때, 아, 이번 분기 때 이렇게 성장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예, 이번 실적 좋은 거는 다 아는 거고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주가의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다음 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인크리스 예, 굉장히 좋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 가이던스에서 결국 봐야 될 거는요 이거였었거든요. 자, 디비덴드 배당은 8빌리언 예, 약 8조 정도인가요? 예,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8조 정도, 8빌리언 정도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80억 달러? 그렇습니다. 90조쯤 예. 됩니다. 배당이요? 네? 배당 예, 80빌리언이니까 아, 8조 8, 정도. 9조. 예, 9조에서 8조 정도일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이렉트 세일즈 리퍼체이스니까 이건 네. 말 그대로 자사주 매입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인크리스 늘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9에서 10, 그래서 약 예, 요 정도의 비용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린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해줘서 좋았었는데 중요한 게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서 봤던 건 다 이거, 이 세 줄일 거거든요. 자, 아주 중요한 원자재 이런 부분과 그리고 프라이트 코스트는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운임 비용입니다. 예. 여기서 생산을 해서 네. 해외에다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적 비용의 인크리스가 다 있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이던스에 반영하지 않고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헤드윈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플레로 인한 뭐 흔히 말하는 임금 상승, 운임 비용 상승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고객 가격에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녹여서 비용 증가분을 상쇄를 시켰고 우리의 순이익은 훼손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에 빅테크건 어떤 기업들이건 실적 좋은 건 평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이던스를 얘기를 할 때 네. 비용 때문에 우리 순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여지없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살얼음판 같은 네네. 그런 어닝 시즌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일단 그래도 저는 빅테크들이 좀 견조한 실적을 얘기해줘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위주니까 잘 버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걸 좀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화면을 또 보면은요. 네. CNBC의 이 매드머니의 짐 크레이머. 예, 이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 이분께서 또 하신 얘기가 관련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2022년에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Not all stocks are struggling to start. 2022년 시작에 모든 주식이 힘든 건 아니다. 아, 이게 또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예, 이분이 이제 여기 쭉쭉쭉 했던 얘기가 공급망이 무너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무너진 공급망을 어떻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 기업이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얘기인 즉슨 모든 기업들이 생산을 할 때 원가가 상승했는데 그 늘어난 원가를 고객들한테 비용으로 전가해서 고객 소비자가를 높여서 자기네의 마진율을 훼손을 안 갖고 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누굴까? 이게 중요하다. 음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압축을 하면 네. 올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successful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빌드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작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마침 또 PNG를 얘기를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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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이게 금리가 올라가건 뭐 금리 환경이 어떻게 되건 원가가 올라가건 그거 그렇죠.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으면 예. 네, 그건 뭐 되는 회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우리 뭐 근데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장바구니는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으나 예. 내가 투자하는 주주 입장으로서는 이런 걸 잘해주는 기업은 아주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자료를 좀 한번 또 가보면은요. 마침 또 그거에 맞춰서 에버코어 ISAI라는 예, 글로벌 IB에서 네. 비슷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At the margins stocks. 예, 이게 뭐냐면
마진이 좋은 기업이 좋은 실적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탑10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마진이 좋은 기업이 좋은 네. 실적을 낼 거라고요? 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그러니까 비용 생산 비용 부담이 올라가더라도 네. 고객 가격에 전가시켜서 그 가격 결정력을 높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 그거 안 사가 아니라 여전히 충성 고객이 있어서 사주기 때문에 매출이나 마진이 유지되는 기업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예, 바로 첫 번째가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네, 치폴레 외식.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는 없죠. 네, 근데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멕시칸 푸드 대표적인 레스토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치폴레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하는데 저도 미국에 이제 한번 가보면은 치폴레 한두 번 먹긴 했었는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썩 뭐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뭐 어쨌건 그건 제 개인의 취향인 거고요. 타코 뭐 브리또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예전에 한번 그 재료에 어떤 네. 그 오염이 있어서 한번 크게 주가의 하락이 있었다가 네, 네. 그걸 다시 다 이제 상쇄하고 신뢰를 얻으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DR 홀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치면 이제 대표적 건설사죠. 예, 인프라 관련 기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예, 그리고 나이키 그리고 캐터필러 네. 뭐 유니언 퍼스픽 이런 기업 유니언 퍼스픽은 이제 철도 회사죠 운송 회사 그리고 가장 밑에 이제 UPS 예 택배 회사죠 그러니까 UPS나 뭐 이런 기업들이 딱 보도 지금 보면은 다우존스를 대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네. 예, 30개 기업들이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뭐 나머지 예. 기업들은 다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렇죠. 뭐 택배비가 오른다 혹은 뭐 나이키 신발 올라간다. 네. 뭐 살 것 같은데 네. 큰 저항 없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는 좀 있지 않나요? 맥도날드도 근데 제가 떠올려 보면은요. 네. 빅맥의 가격이 거의 매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뭐 이런 라떼는 얘기하면 또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제 기억으로도 라떼 발이 꼬이네요. 빅맥이 네네. 예, 빅맥이 그때 당시에도 막 햄버거에 2,000원 뭐 그러니까 단품으로 2,500원 이랬던 걸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매해 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에 제가 맥도날드를 안 먹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버거킹도 무지막지하게 오릅니다. 보니까. 버거킹은 무슨 버거를 제일 선호하시나요? 버거킹이 저는 당연히 와퍼? 그 와퍼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냥 와퍼입니까? 그냥 와퍼만 좋아합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순수한 맛을 좋아해서. 꽈뚜로 치즈 와퍼 맛있는데. 아, 그런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꽈뚜로 치즈 와퍼 괜찮습니다. 꽈뚜로 치즈 와퍼. 예.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네. 또 광고 들어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여튼 그 맥도날드 같은 데도 네. 가격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다 소화될 그 정도 회사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200원, 300원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1,000원을 올리더라도 네. 그 정도까지 올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올려도 예, 여전히 이제 충성 고객들도 많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배달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걸 봤을 때 네. 예, 저항 없이 할 수 마진율 훼손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다들 기다리고 계신 넷플릭스의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을 제가 모아봤거든요. 네. 근데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넷플릭스를 많이는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재밌다 그래서 이슈되는 거 있으면 한번 네. 보고 아니면 뭐 영화 누가 재밌다 그랬을 때 넷플에 있으면 보는데 네네. 한 달 내내 제가 넷플릭스 보는 시간은 아마 한 평균적으로는 한 3, 4시간 안 조일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요. 짧게 네. 그죠? 보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5,000원을 구독을 해서 보고 있고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바빠서 거의 저도 못 보는 것 같은데 뭐 주로 솔로지역 보시나요 혹시? 아 요새는 아예 들어가질 못했고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아 오징어 게임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봤고 DP도 재밌게 봤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게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과연 나올 만한 게 있느냐 넷플릭스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나오긴 해서 뭐 네. 주목을 받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파괴력은 있는 컨텐츠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아서 그건 뭐 제 개인의 생각이고 네.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다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프리지 한번 보세요. 솔로지역. 아 솔로지역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 가품 논란으로 아주 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솔직히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네네. 그냥 뭐 잠깐 한 5분 네. 봤을 때 5분. 네. 아 매력이 있는 뭐 이상형이셨나 보죠. 아 거기 이제 그 아주 매력적인 남녀들이 나와서 이제 네. 찍기 뭐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뭐 특별히 뭐 공감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다 이제 보는 재미는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지 마세요. 아 네. 보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네. 그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좀 글씨가 빼곡하실 수 있어서 네. 제가 핵심만 읽어주세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은 자 일단 키뱅크에서는 일단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62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아, 저 목표 주가 620불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키뱅크란 회사? 글로벌 IB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름 자체가 글로벌 I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넷플릭스에 대해서? 네, 넷플릭스에 대한 그 의견인 거죠? 그렇죠. 네네. 글로벌 IB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코멘트를 최근에 하고 있는가. 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저스틴 패터슨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는 그래도 여러 변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연간 20% 이상 EPS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별로 이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게 넷플릭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애초에 넷플릭스의 EPS나 이런 것들은 재무는 항상 견조해지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구독자 수 성장이 중요한 기업이에요. 예, 이 항상 EPS 비트하고 매출 비트에도 구독자 수, 서브스크라이버 수가 글로벌 기준이나 US 서브스크라이버 수가 안 늘어나면은 여지없이 패대기 치는 게 넷플릭스 주가의 흐름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PS는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똑같은 저랑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이후에 세간의 주목을 받은 콘텐츠의 신규 콘텐츠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4분기에 가입자 증가 모멘텀이 조금 약화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넷플릭스가 지금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얼마 전에 올린 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건 감안하시고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도 컨텐츠는 긍정적이었는데 점유율은 크게 확대는 안 됐을 것 같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뭐 저 매출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냥 725불 정도 예상을 한다. 그리고 스티페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심지어 둔화 나타난다. 목표 주가 하향한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회사와 네, 긍정적으로 네. 보는 회사 여러 의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또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예, 구글 알파벳 네. 예.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있어도 저는 무조건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거라 오늘 아유 예, 많이 시원합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등 한가운데 좀 많이 긁어주세요. 아, 네네 많이 긁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건 스탠리와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네. 예,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이 있는데 알파벳 구글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210불의 기존 목표가를 네. 3,470불로 상향을 했고 모건 스탠리는 3,200불에서 3,430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가격은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는 2,700불, 2,9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종가가 얼마인지 이따 한번 찾아보고 네. 대략 예.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현재 목표를 3,200에서 예. 3,400 뭐 이 정도로 올렸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래서 약 25% 정도 상향을 예상하는데 네. 그 이유를 여기 네. 제가 좀 써놨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 예, 이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검색, 예, 검색 관련된 부분에 붙는 광고 매출 이런 부분이 41% 전년 대비 늘어난다. 그런데 2022년은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 이 증가세가 네. 41%보다는 조금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여전히 괜찮을 거고 이 광고 부문에 인공지능 AI와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검색 쪽에 광고 단가를 좀 더 효율화하거나 하는 부분에 도입 초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이 기술진이 아니라 어떤 기술인지 뭐 저도 그 기술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저희 또 이 3프로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브 쇼츠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 이제
네. 그 약간 틱톡에서 좀 아이디어 따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와 뭐 인스타그램 릴스 뭐 이런 거 예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인기가 높은 상황이고 이 부분이 유저당 10달러 91센트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저당 10달러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앞으로 굉장히 좀 또 캐시카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같은데. 쇼츠가 보니까 뭐 네. 물론 그 저 뭡니까 틱톡도 그렇지만 이게 머무는 시간을 좀 길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엄지손가락 넘기면서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는 네. 빠지면 아 이거 끝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뭐 아 이거 조작이지 지네들끼리 이거 뭐 웃기려고 만든 거지 이런 게 다 아는데도 네. 계속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쇼츠가 이제 인기가 있다 이거죠. 3프로도 어떻게 이렇게 쇼츠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못 태어나시게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유튜브가 그래서 네. TV 시청률이 하락하고 소비 지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의 수혜를 계속 노릴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의 어떤 이런 광고 매출의 상승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재미있는 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그림이에요. 바로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뭐예요? 예,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아주 좋은 사이트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드렸었죠. 네. 이 사이트에서 현재 인터넷 자이언트, 인터넷 공룡들이 우리의 웹을 얼만큼 장악을 하고 있는가.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1998년부터 매해 우리의 인터넷 웹 환경을 예, 흔히 말하는 장악했었던 탑 20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색은 뭡니까 다? 회색은 사라진 기업이에요 설마? 아무래도 저는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각주의 회색이 뭐라고 써있질 않아서 이건 제가 나중에 찾아서 예, 한번 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한 색깔은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기업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근데 지금 보니까 있는 기업도 얼핏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월마트나 타겟도 보이는 걸 보니까 비인터넷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회색으로 표시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베이도 있고 뭐 라이코스는 없어진 거네요. 네.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폭스도 있고 아무튼 여기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현재도 역시나 우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과 아마존 네. 세상에서 지배당해서 살고 있다. 예, 이런 걸 그냥 짧게 보여드리려고 네, 예, 그림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그림이 작죠. 제가 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작게 준비를 했는데 네. 자, 이번 실적 시즌에 현재 예상하고 있는 어닝 가이던스, 주당 순이익의 가이던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이제 한시 방향의 커서를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매 분기 4개 분기 연속으로 EPS 이만큼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예상한 것 대비 진한 초록색, 예, 실제 수치가 더 높게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었던 게 바로 알파벳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EPS 예상치가 이만큼 높게 네. 예상이 되어 있다.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예전 과거의 연간 기준 매출액과 레버뉴와 순이익 보시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추세에 있었고 그리고 분기 단위로 봐서도 역시나 이렇게 늘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인 30%대를 저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 넘는 기업이 매분기 30%씩을 영업이익을 냅니다. 정말 무서운 예,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결국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구글의 매출에 일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모두 지금 이 구글의 그렇죠, 이익을 그렇죠. 내드리고 네. 있는 분들이실 거고요. 참 구글은 좋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봐주고 네. 만들어주고 네. 광고해주고 그렇죠. 좀 슈퍼챗 사서 또 그 30%씩 떼가고 맞습니다. 앱을 그냥 다운받아도 거기서 알아서 로열티를 받아가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글로벌 라이브 나왔을 때도 이런 기업이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불황이 오건 안 오건 물가가 오르건 안 오건 우리는 네. 그냥 습관처럼 공기 숨 쉬듯이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예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닷컴버블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 골드만삭스 자료도 보여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현재 토탈 캐시를 구글이 얼마 갖고 있는지 거기 나오죠. 142빌리언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가? 어마어마. 네, 캐시만. 그러니까 닷컴버블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1420억 달러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5개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1000조 원이 넘어요. 아. 현금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뭐 M&A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가치주 가치주 얘기하지만 사실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시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네. 시간이 예, 예, 벌써 시간이 장 시작은 했습니다. 예. 아 장은 11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아직 한 시간 남아 있긴 한데 이 방송이 30분에 마감인데. 네. 아이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네요. 너무 그 정프로님하고 얘기가 재밌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 네. 제가 빠르게 그냥 압축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구글은 암호화폐 분야를 그동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진짜요?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페이팔에 전에 이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괄했었던 페이팔의 총괄 임원이었던 아놀드 골드버그라는 분을 영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는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결제 업체들, 페이팔, 뭐 스퀘어 지금 블락으로 이름 바꿨는데 이런 기업들 뭐 비자, 마스터, 코인베이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쪽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구글이까지 여기 뛰어든다는 건 네.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자기네도 네.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 많은 발행된 코인들을 거래하는 어떤 거래소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 거래했었던 서비스 총괄을 영입을 하는 거니까 네. 일단 거래하는 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뭔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아닐까. 본인들이 네. 직접 코인을 만들어서 찍어서 제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까지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들의 물론 일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도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예, 스퀘어나 페이팔처럼 그걸 이용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튜이티브 서지컬. 예, 제가 모닝브리핑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네. 글로벌 로봇 수술 1위 기업이죠. 예, 요 다빈치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 기업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좋게 보는 쪽이 있고 안 좋게 보는 쪽이 있다. 그래서 요 월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예, 혹시 이것도 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기면은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스 유드 CEO가 네. 예, 또 오랜만에 등판을 하셔서 이게 지난 1년 동안 성과인데 아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이너스 48%까지 ARKK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QQQ나 흔히 말하는 S&P500인 VO나 반도체 ETF인 SMH 대비 현저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께서 어제 CNBC와 인터뷰에서 예, 다시 이제 혁신기업 오릅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 인플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은 심각한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이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기 고집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의 어떤 그런 이상이나 이런 기준 굉장히 높게 사고 네. 저도 참 좋게 보지만 지금 금리 올라가는 환경에서 좀 안 맞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분도 참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것 같고 제가 무협지를 좀 주어드리고 싶은 무협지 네, 읽어보시고 해서 버티시라고 그렇게 꼭 하고 싶어요. 추천해주고 싶은 무협지 어떤 거 있습니까? 아, 저는 뭐 무협지는 잘 모르지만 네, 삼국지 같은 걸 보는 게 무협지도 잘 안 읽으시면서 뭘 아니 그 격언이지 않습니까? 그, 아,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이 네. 증시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땐 그냥 무협지를 보고 증시를 보지 마라. 그 격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무협지가 읽기가 네. 아무래도 또 미국분이라 쉽지가 않으시다면 네. 김성모 화백의 네. 뭐 대털이라든지 아, 네. 뭐 이런 만화 시리즈로 또 읽으시면 아, 네. 어떨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고요.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네. 지금 여기 흔히 말하는 항상 그 맵을 꼭 보여달라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우리 아 그 맵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그 예. 묶이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저 맵 맵을 잠깐만 얼른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프리마켓 상황은 아까 낮에 중국이 예, 금리를 인하하면서 예, 굉장히 좋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오늘 다 반등이 나오면서 아시아장도 마무리를 했었던 영향 때문인지 현재 미국도 프리마켓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현재 딱 보시다시피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들이 전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기존에 좋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예, 이런 식으로 예, 에너지 섹터라든가 아. 네, 월마트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프리마켓에선 네. 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좀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S&P로는 5.5% 정도 하락을 했었고 최고점 대비. 예, 그래서 나스닥은 이미 조정 영역을 터치를 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일 아침에 넷플릭스 실적도 좀 잘 나오고 다음 주에 테슬라와 빅테크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저 전내원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목요일마다 오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제가 목요일 계속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 저는 뭐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시간을 고맙습니다. 오버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전래훈 부장님, 아마 초등학교 때 별명은 전래동화였겠죠? 아,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게 정확히 아시죠? 네. 네. 초등학생들의 상상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맞습니다. 오시면 그냥 오진 거예요. 아, 이게 또 잊었던 네. 초등학생 때 별명을 네. 또 오랫동안 듣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육신 무조건 육개장이고. 아, 네. 아이들 생각은 정말. 대단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 네. 전래동화, 우리 네. 전래훈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켓 시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아, 그러면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전래훈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이제 인사드리고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 또 뭐 글로벌 라이브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아, 그 함께해 주신 시간 전혀 아깝지 않도록 유튜브 쇼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도록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점점 감깁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